대한 심층 분석 4월 2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만 구독자 돌파, 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0만 구독자 돌파는 토요일날 돌파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 킬 시간이 없었어요. 방송 킬 시간이 없어갖고 원래 돌파될 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갖고 토요일날 돌파했는데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10만 돌파 됐다. 뭐 저 10만 돌파 물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 좋지만 그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뭐 20만 30만 뭐 올라가겠죠. 근데 뭐 저 10만 명이 제 구독을 눌렀다 그래갖고 늘 방송을 할 때 10만 명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눌러놓고 이미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10만 명 중에 10%만 봐도 원래 만 명이 시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방송 시청자들이 한 2% 정도 시청하는 거예요. 10만 명 중에 2천 명이 시청하면 2천 명, 그쵸? 2%가 지금 시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98%가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패스트 트랙 절반의 성공, 그 다음에 유승민에게 쏠리는 눈, 제가 보는 관점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정치쇼예요. 패스트 트랙도 제가 보면 정치쇼로 보이는데, 그러면 각 당의 입장,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이것저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 안 하는 도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전 장남, 김웅일 전 의원이 별세를 했죠.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문도 당하시고, 파킨슨병으로 올해 투병하다가 최근에 악화돼갖고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 김홍일 씨가 첫째 장남이고요, 김홍엽 씨가 둘째 차남이고요, 그 다음에 김홍걸 씨가 셋째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김홍걸 씨를 가장 잘 알고 있죠.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들이랑. 그 김대중 대통령은 사별을 하셨어요. 첫 번째 부인과 사별을 해갖고 이 김홍일 씨와 김홍엽 씨는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희호 여사님의 아들이 김홍걸 씨예요. 그래서 김홍일 그다음에 그 김홍엽 이 두 분은 전 사별한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아들 두 명이고, 이희호 여사가 난 아들은 바로 이 김홍걸 씨예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죠. 근데 이희호 여사님도 지금 연세가 97세예요. 97세인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 번 정말로 간첩 조작, 빨갱이를 하고 몰면서 독재 정권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들도 순탄 치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예,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예, 박광원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국민에게 총선 정권의 후신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예요. 국민들에게 총 쏜 거 맞잖아요. 박강원 의원님이 뭐 말 틀린 거 아는 거 없잖아요. 민정당의 후손이 자유한국당 지금 맞잖아요. 근데 무슨 이걸 국회 윤리위원회에 훼손합니까? 역사의식이 제대로 된 사람이죠. 역사의식이 제대로 안 박힌 인간들은 5.18을 폄훼하고 북한군이 침투했다라고 하는 애들은 경고에 그치고, 약식으로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아니 국민들에게 총 쏘고 헬기에서 사격하고 맞잖아요. 이승만 정부부터 해갖고 국민들 무자비하게 학살한 정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됩니까?
근거 없는 허위 막말로 자유한국당을 모욕했대요. 무거 근거가 없어요. 5.18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가 있어요? 응? 국민들 많이 죽였잖아요, 니네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는데 저는 리얼미터가 이번 쓸데없는 조사한 것 같아요. 박근혜 석방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는 쓸데없는 조사예요. 이런 논쟁 자체가 굉장히 쓸데없는 거예요. 박근혜가 죄를 지었는데 무슨 아직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 박근혜 석방을 찬성하냐 반성하냐 묻는 것도 웃겨요. 저는 이런 거는 정말 근데 이왕 조사를 한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박근혜 석방을 반대한다가 62%가 나왔고 박근혜를 찬성한다가 34%가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거의 똑같죠. 얘네들이 맥시멈으로 모여봐야 30%예요.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하는데 30%의 지지율을 받아갖고 당선될 수 있는 선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내일 TK, 내년에 TK 정국을 제외한 모든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제대로만 하면 석권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박근혜 탄핵 국면 때, 여러분들 보세요. 샤이 보수. 자기는 민주당이 죽어도 싫은 사람들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박근혜가 워낙, 최순실의 꼭두각시니, 최태민과의 이상한 소리, 이런 소리가 나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실상 샤이 보수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지, 새누리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거든요. 한 자릿수였다가 지금 최근에 황교안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지지층 최고로 결집했던 게 바로 30% 초반이었던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금 지지율 다시 20%대로 주저앉거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겉으로는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내년 총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기냐. 특히 자유한국당 제가 볼 때는요. 바른미래당이 무너질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총선 공천 과정이 오거나 그러면요. 자유한국당의 수도권의 서울 경기 지역에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은요.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끼리 여론조사 돌려보고 아마 탈당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진짜로요.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지역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쌓아놨던 공적이 있죠. 특히 그게 한반도 문제나 남북 평화, 북미 관의 문제. 이거 그 어떤 것도 아직 결실이 나온 게 없어요. 한마디로 내년 총선 일정을 보면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호재가 너무너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에게는 무슨 호재가 있겠어요? 이 체제에 계속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어갖고 황교안이나 나경원이가 원내대표 됐다 그래갖고 센 척하면서 밖에 나가갖고 장애투쟁한다 그러면서 까부는 거고, 황교안 정치 초짜 오늘 이해찬 대표한테 혼났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혼났잖아요. 정치 칠선한 국회의원이 황교안 당대표가 돼갖고 나경원이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대변인이냐는 얘기했다가 얼마나 일대 파란이 일어났었어요. 그 얘기를 다시 광장에서 황교안이가 한다는 것은요. 정치 초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목요일날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총선을 맞이할 때가 있었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지 상상도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자유한국당 200석이니 개헌저지선이니 하면서 조중동이 나팔수로 떠들어대고 민주당이 100석 미만으로 차지할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하고 앉아 있고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민주진영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년 총선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응? 정말 민주주의 엄청난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정말 외부적인 요소는 정말 좋은 거예요. 남북 문제, 북미 문제 해결돼 갖고 더 이상 안보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최초의 선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더구나 이제 당 대표라는 사람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서 사심 없이 공천한다 그러고 전략 공천 최대한 안 한다 그러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얘기 좀 갑자기 하자. 우리가 4월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4.19 혁명이 있고요. 5월 하면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 있고요. 6월 하면 6월 항쟁이 있죠. 저는 지난 촛불 항쟁은 거의 이제 10월 말에 시작해갖고 11월에 거의 절정을 보였다가 12월에 박근혜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데 이끌었죠. 여러분들 뭔가 변화된 시대상을 느끼는 거 없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쪽으로 여러분들 이게 좀 변화된 시대상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4.19 혁명, 5.18 민주화항쟁, 6월 항쟁 다 4월, 5월, 6월 굉장히 슬픈 날이죠. 어떤 게 느껴지냐? 응? 학생운동이었다는 거야. 그렇죠? 왜 4, 5, 6 이렇게 봄에 민주항쟁이나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 대학생들이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대학생들이 개학을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독재 정권에 싸우는 민주화 운동의 핵심 코어층이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핵심 지지층의 시민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깨어있는 그 시민, 이제는 더 이상 대학생들은 어떤 민주 진영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시대가 변함으로써 30, 40대의 어떤 그 8.7항쟁을 겪어봤던 50대, 이런 기성세대의 일반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그 중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대학생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박근혜 탄핵이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10월에 터져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11월, 12월까지 갔던 거예요.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 이제는 당연히 20대 젊은 층에서는 아무래도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자유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응원을 해요. 민주주의형을. 이제 점점점 자유한국당이 발을 디딜 만한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50대도 당연히 우리가 과거에 보세요. 2, 3, 40대가 진보 진영이라 그랬어요. 민주 진보 진영이라 그랬고 늘 우리가 선거판을 가를 때 20대, 30대, 40대는 민주당이나 민주 진보 진영을 응원한다 그랬고 50대, 60대가 저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50대는 이미 민주 진보 진영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하나의 자기네 지지층의 싹타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유일하게 지지층이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된 거예요. 60대, 70대, 80대가 된 거고 이제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그쵸? 민주주의형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민주주의형이 20년, 30년을 집권하면 되냐?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가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분, 뭐 60대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20년 후에 저희가 이제 7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된다 그래갖고 갑자기 없던 자유한국당 지지 DNA가 어디서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 갑자기 20년 후에 응? 제가 올해 47인데요. 20년 후에 67세예요.
갑자기 나이가 내가 60대 후반, 70대 간다 그래갖고 내가 없던 자유한국당 DNA가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변화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영구주권을 노렸던 거예요. 영구주권을 노려갖고 언론도 바꾸고 역사의식마저도 바꾸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종편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박근혜가 사실상 모든 걸 수포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갖고 자기네들이 최고의 취약계층이었던 20대, 30대, 40대를 그래서 국정원이 일베를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20대부터 장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일베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저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하고 또 자유한국당을 옹호하는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멀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자유한국당 언제 없어지냐라고 하는데요. 내년 총선만 완승을 하면요.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없어져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쟤네들은 집권할 수 있다는 그나마 희망이 있으니까 조중동이 쟤네들을 받쳐주는 거고, 쟤네들이 내년 총선에서 완패를 해봐요. 행정부 권력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죠. 지방 권력 민주당이 쥐고 있죠. 입법부 권력마저도 민주당에게 넘어가면요. 더 이상 조중동이나 이런 애들과 재벌들은요, 알아서 기어요. 진짜로요. 조중동과 재벌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딴거 아니에요. 쟤네가 정권 잡으면 자기네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조중동과 재벌이 이제는 쟤네들이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확실한 우리가 마침표를 내년 총선에서 찍어주는 순간요. 쟤네는 더 이상 걔네들한테 줄안 서요. 이익 집단들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들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두서없이 우리 대화형으로 좀 얘기할게요. 제가 목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토착 외교 토착 외교 하는데 언론도 토착 언론이다. 토착 외교를 지지하는 언론이 무슨 보수 언론이에요. 외구 언론이에요. 외구 언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 얘네들도 외구 언론이에요. 어떻게 얘네들이 보수 언론이 되냐고요? 얘네는 같이 가는 애들이에요. 응? 이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얘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네들이 빼먹을 게 많은 거죠. 근데 다시는 얘네들이 총선에서 아예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쪽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요. 얘네들도 알아서 얘를 버려요. 이 외구들은요. 외구들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반민족 세력들이나 친일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얘네가 힘이 셀것 같으니까 자기의 주군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놈들이에요.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고 새로운 힘 있는 자에게 엎드린 놈들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되찾으려고 그래도 힘없고 약한 민족이지만 그래도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나라를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것 뻔하지만 항거하고 끊임없이 저항을 했던 거예요. 얘네들의 습성은요, 강자한테는 숙여요. 민주당이 내년에 민주주의에서 200석을 얻어봐요. 모든 개헌부터 해갖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헌법들 다 뜯어고칠 수 있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는요. 저는 저 자유한국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공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혈압이 올라서 열 받아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사세요. 쟤네들이 저렇게 극우 발언을 하고 그러면요. 저게 선거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이랑 황교안이가 당대표가 돼갖고요. 너무너무 지금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쟤네들이 어느 날 보수도 변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태극기 부대와 선을 긋고 민주당 정부와 함께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수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변화를 막 해봐요. 뭐지? 어? 쟤네 뭐지? 쟤네 진짜 바뀌었나?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누구나 보수의 감성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저쪽들이 우리에게 종북 좌파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진보라고 생각하죠?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자기는 보수라고 생각해요. 응? 자기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성향의 어떤 이분법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는 세력들. 한마디로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이성적인 중도 보수라고 막 하면서 외연확장을 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자유한국당의 저런 극우적인 행동, 극우적인 발언, 5.18을 폄하하고, 여러분들 5.18 폄하할 때요, 최하 100만 표는 날아가는 거예요. 세월호를 폄하할 때요, 최하 200만 표는 날아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거는요, 자기네들 극소수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게 모르게 소리내지 않는 약자와 서민들도 분명히 많아요.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해서 조용히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쟤네들은 욕하고 경제가 망쳤다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나 지금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소득주도 성장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쟤네들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극우. 여러분들 왜 막말이라는 게왜 위험하냐면요. 정치에서 막말은요, 어느 한편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쟤네들은 영구 집권을 못하게끔 해놔야 된다. 영원히 집권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70대, 80대의 뭐 70%, 80% 이상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어요? 전쟁 세대라서 그런 거예요. 전쟁 세대. 지금 60대는요, 전쟁 세대 아니에요. 지금 60대는 전쟁 세대도 아니에요. 지금 70대나 전쟁 세대예요. 그렇죠? 60대, 69. 근데 뭐 50년에 태어났는데 전쟁이 기억나요? 사실상 60대는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70대 이상이 전쟁 세대예요. 전쟁을 한마디로 6.25라는 전 국민이 겪었던 전쟁의 공포를 이용해서 자유한국당은 70년간 지배를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렇죠? 전쟁의 공포. 맨날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니들이 뭘 한다 그래. 그렇죠? 왜? 전쟁이 그만큼 공포스러웠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계속 안보를 자극해갖고 공포심을 유발시켜갖고 북한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총 쏘았다. 남북이 군사대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보는 자유한국당이다.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걔네들을 이용해 먹은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는 전쟁의 세대는 이미 많이 죽었어요. 지금 전쟁 세대,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70대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안보가 걔네들이 점점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황교안이나 나경원이의 말에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건 좋지만 속으로는 내심 박수를 쳐줘라. 얼마나 좋냐. 저렇게 새로운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나와서 하는 일이 보수는 바뀌어야지 산다가 아니라, 지방선거 참패를 해놓고도 보수가 바뀌어야지 산다가 아니라, 오히려 극우적으로 성향으로 가는 거는 내년 총선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욕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무지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쟤네들이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서 남북 평화 외치고, 한반도 평화 외치고, 갑자기 서민 경제부터 챙기자 그러면서 최저임금 만원 만들자고 선수 쳐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 제일 여러분들 내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내년 최저임금은 만 원으로 하자 그래.
원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데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선수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반대할 거야? 반대도 못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어?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최저임금 만 원으로 하재. 그러면 우리가 야 무슨 최저임금이 만 원이야? 자유한국당이 한다 그래서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 응?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 어?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은 그냥 시대에 맞아요. 시대에 그냥 역행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속으로는 5.18 망언, 세월호 망언, 어? 여기저기서 터지는 종북 좌파 소리가 몇 명한테나 귀에 들어오냐고. 저 광화문 대한문에 앞에 있는 70대, 80대들한테는 종북 좌파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종북 좌파라고 하면 뭐야? 그냥 자유한국당이 쓰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종북이 어딨고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어? 아니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 좌파가 되는 나라가 이런 잘못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나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3000포로 갔네. 예, 오늘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말 이해찬 대표가 참 카리스마, 참 연륜이라는 게 무시 못하더라고요. 국회의원 7선 딱,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황교안이한테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어? 황교안이에 대해서, 만약에 개혁진표, 김진표, 제가 개혁진표, 김진표입니다. 종교인 과세, 개나 갖다 주셔요. 이 애가, 황교안이나, 개나 전부, 종교 팔아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들이, 갑자기,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김진표가 당대표였다가 황교안한테 1층가 하면 똑같은 놈들이거든. 어? 이해찬 대표같이 어? 딱 무게감을 잡고 황교안한테 1층을 가하니까 어? 정말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누가 황교안에게 비판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더 황교안이 되게 가소롭게 보이잖아. 7선인 진짜 정치 이제 제 마지막 정치 소임을 내년 21대 총선에 압승으로 두고 있는 이해찬 어떤 당대표가 얘기하는 거랑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해찬 당대표의 오늘 그 발언 여러분들 하나 좀 잠깐 짧은 거 여러분들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제1야당의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를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야당 대표가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입문해 가지고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야,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하면 용납하지 않겠대잖아. 너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오, 용납하지 않겠대잖아. 오늘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이해찬 당대표 말고도 그 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 그 다음에 서른 의원, 그 다음에 박광원 의원, 김혜영 의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민주당이 오늘 되게 세게 원내대표에서 저렇게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렇게 세게 하는 건좀 이례적이거든요. 세게 얘기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서글프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은 현상의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나경원이가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대변인이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황교안이가 똑같은 뉘앙스의 얘기를 했죠. 공통점이 있어요. 그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쟤네들의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거는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이나 황교안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쵸? 정말 쟤네들 못됐어요. 쟤네가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하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자기네 대통령을 깎아내리면서 김정은의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정말 딴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반드시 괴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면에 깔려 있다. 여러분들 좀 더 보셔야 되고요. 나는 근데 좀 여러분들 이상한 말이 있어요. 황교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문재인 정권이 반성은 안 하고 자기만 비판한다고 자기가 어떤 그 볼멘 소리를 했는데, 황교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만간 미국 방문을 추진한대요. 황교안이가 뭐지? 라고 내가 좀 자세히 봤어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우려가 커지면서 자기가 미국 방문을 한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 대사를 자기가 만나고요. 우리 당의 역할을 찾을 거래요. 조만간 미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정권이 못하는 것을 우리라도 채울 수 있게끔 꼼꼼하게 준비하겠대. 이거는 왜 그랬는지 알겠... 근데 혹시 조현천이 만나러 가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조현천이가 잡혀올 때가 됐나, 미국 가갖고 어떤 뭐 도피자금 좀 주려고 그러나? 조현천이 만나러 가나? 제 생각이에요 그냥. 조현천이 만나러 가나 해서. 오늘 여러분들 국회에서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어떤 웃긴 일이 있었냐면요, 그 방금 뭐라 그랬어요. 황교안이가 각 나라의 대사를 만난다는 얘기를 했죠. 그 가장 황교안이나 저 토착 외구들이 가장 그래도 신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대사도 만난다라고 했는데, 오늘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황교안을 만났어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주한미 대사가 만났는데, 뭐라 그랬냐면 황교안이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 한미동맹 여전히 강력하다. 황교안이는 주한미 대사가 조금이나마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가 스럽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을 거 아니야. 근데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해리슨 주한미 대사가 한미동맹 여전히 강력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맨날 한미동맹 깨는 문재인 물러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유한국당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갖고 전혀 걱정하지 마라, 한미동맹은 여전히 뭐라 그랬냐,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유도를 해요. 하노이 회담이 잘못돼서 한미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유도를 하는데, 해리스 대사가 다시 한번 안심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더불어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다 라고 하니까 황교안이가 뭐 할 말이 있나? 한미동맹 좀 금가고 뭐 훈련이 축소돼 갖고 자기도 좀 뭐 걱정이 된다 이런 발언을 좀 기대했겠지. 근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앞에서 한미동맹 강력하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한미동맹 금갔다고 이런 욕도 못할 거 아니야. 어쨌든 뭐 미국 대사나 뭐 여러 가지 뭐 대사 만나 갖고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뭐가 있어? 자유한국당 뭐 일본의 진짜 얘네들은 아베가 할 일을 지네가 쫓아다니면서 대신해줘. 진짜 조선의 총독부, 서울 총독부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아베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미동맹 금갔다라고 얘기하고 북미회담 망가지길 바라야 되는데,
이건 진짜 토착 외구라는 말을 누가 전 진짜 예술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베가 해야 될 거를 자민당 역할을 하고 있어 지네가 다니면서.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대한민국의 조선 총독부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응? 아, 지네가 각 나라의 대사를 만나갖고 한미 관계 그리고 뭐 앞으로 한반도에 안 뭐 경제나 위기 상황에 대처해 갖고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든다? 웃기지도 않아요. 그다음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그다음에 그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오늘은 카자흐스탄 이렇게 신북방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이렇게 3개국을 돌고 있는데 언론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언론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안 난 정말 이건 이게 진짜 외국 언론이라는 거야. 이건 정말 외국 언론들인 거야. 어? 이게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다니면서 엄청난 외교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하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이 나가서 저렇게 국위를 선양하고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보도를 하지 않아. 외국 언론이야. 왜? 자기 나라 대통령이 아니거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 안 하듯이 저 외국 언론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나마 이로운 걸 방송 안 하는 거예요. 응?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어? 오죽하면 우즈베키스탄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홈페이지 가갖고 우즈베키스탄 홈페이지 가갖고 야 우즈베키스탄도 이 정도는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더라.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어? 우즈베키스탄도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했다고 엄청난 영상을 만들어갖고 날리는데 어? 오죽하면 내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홈페이지 가갖고 여러분 이거 하나 보세요. 진짜 감명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Bugungi uchrashuvimiz mening 2017-yil noyabr oyida Seulda bo'lib o'tgan sermahsul muloqotning mantiqiy davomidir. President Moon Jae-in is now in Uzbekistan. Continues to first call. With the president files this report from Tashkent. The Uzbek capital of Tashkent is stop 2 of 3 on President Moon Jae-in.
이거 벌써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퍼날르세요. 제가 저거 찾아갖고 두 개 붙여갖고 올린 거예요. 유튜브에 저거 두 개 찾아갖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저렇게 난리가 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즈니스 하는 거랑 저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은 진짜 우리 고려인들이 여러분들 다 이동을 해갖고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쫓겨나서 또 이주하고 그래갖고 다들 그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다 이주하고 그런 분들이 다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국정 방송인 KTV 그 K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인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올려놨어요. 올려놨고 지금 어떻게 올려놨냐면 여러분들이 좀 보셔갖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아까 어떤 그 시청자분이 알려주셔갖고 제가 급하게 편집을 해갖고 제가 좀 올려놨는데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게 도대체 황교안 태극기 집회나 중계해주고 앉아있고 하는 짓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쵸? 황교안 태극기 집회가 중요합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이 나가갖고 엄청난 비즈니스라고 그런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우리나라 언론은 뭐하니? 이런 제목으로 우즈벡에서 만든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 영상 이렇게 해갖고 4분 27초짜리 올려놨는데 지금 조회수가 900회밖에 안 되네. 올려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판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저런 활약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근혜가 해외로 나갈 때는 그 나라의 정보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박근혜가 어떤 사람이냐 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의전 갖추고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국빈 방문할 때 그 나라 정보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 하면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감옥까지 투옥했던 그런 전략과 노무현 대통령 존경받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하면서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외국이라고 박근혜가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스트롱맨 더우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기레기들의 최결정판은 뭐였냐면
타임즈에서 스트롱맨 도터라고 써니까 독재자의 딸이라고 당연히 그거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 강한 딸이래. 난 그렇게 해석하는 우리나라 조중동 보면서 깜짝 놀랐다. 스트롱맨 도터를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강한 여성이래. 예, 강한 여성. 그러니까 그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뭐 이런 그 룰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 당시 그랬어요, 진짜. 스트롱맨 도터를 우리나라 이 조중동에서는 독재자의 딸이 아닌 강한 철의 여인 뭐 이런 식으로 빨아줬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진짜 너무 기가 찼지.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 같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옛날에. 예,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 길었죠, 여러분들. 예, 그 서로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만 녹화할게요. 여러분들 패스트 트랙 절반의 성공 유승민에게 쏠리는 눈 요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할게요. 일단은 오늘 원내대표 4명이 모여갖고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를 했다.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제외가 됐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제외가 돼서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패스트 트랙이 이제 국회에 올라간 거지. 이게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국회 뭐 선진화법에도 걸리고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올려서 330일 이후에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330일 이후에 투표를 하겠다는 법안만 올라간 거예요. 법안이 올라간 거지 그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법안만 이제 국회에 올라왔지 이제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여야 4당이 있죠. 내일 23일 10시에 내일 아침 10시에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모든 이 여야 합의한 네 당이 10시에 동시에 의총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일 10시에 동시에 의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실상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환영의 뜻을 비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정의당과 민평당은 원래 당론이었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문제가 이제 유승민에게 쏠리는 거 그 제목인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당 개파와 바른미래당 개파 유승민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일 바른미래당 의총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즉 유승민계는 현재 유승민 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병국, 이해운, 하태경, 유희동, 지상욱 그 다음에 국민의당 출신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현주, 김중노 이런 사람들 권은희 뭐 이런 사람들까지 뭐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논리로 하냐면 의원 정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된다.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만 찬성해도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서 내일 사실상 유승민계가 어떻게 하냐 뭐 한두 명이 지금 뭐 좀 부족하다는 소리가 있긴 한데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내일 이거 바른미래당에서 의총에서 좀 시끄럽지만 통과돼요.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물밑에서 김관영이나 누구 이 손학규나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해갖고 제가 볼 때는 통과돼요. 통과돼서 내일 패스트트랙은 국회에 상정돼요. 내가 볼 때는 통과가 되는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통과 못합니다. 상정은 되되 본회의 절대 통과 못해요. 얘네들이요 정계 개편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바른미래당 있는 애들이나 결국은 제3지대로 가게끔 결국은 정계개편은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거는 본회의는 통과를 못해요. 어? 왜 안 되냐? 지금 현재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요, 지역구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지금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340석이니 기존에 있던 지역구를 놔두고 비례의 의석을 늘린다 그러면 저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지역구 포기하면서 선거제 개혁안에 사인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상식적으로요. 그치?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자기네들의 최대 목표인데 지역구 줄여가면서 누가 비례대표성 강화하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실제 본회의 투표가 갖고 찬성을 해주겠냐고요. 저는 이건 절대 저는 그럼 민주당도 제가 봐세요. 민주당도 속으로는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자유한국당이나 정계개편 앞으로 일어나고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대부분 다행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에서 선거제법 개혁에 동참을 안 했다는 오명을 씻으면서 자유한국당에 갈 이 화살이 괜히 민주당이 민기적거리면서 맞을 이유가 없거든. 응?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석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본회의 통과 어렵지 않겠냐. 어차피 선거구도 바뀌면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애들이 민주평화당이나 제3지대를 가던 어디로 가던 본회의 할 때는 그 의총 자기네 당론이 있을 테고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을 흡수할 수도 있고 바른미래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이탈을 하는 애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현재의 여야 4당이 합의를 했지만 투표 때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나경원 발언이 더 웃겨요. 나경원 패스트트랙이 합의가 딱 됐다라고 하자마자 내일 오전에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어요. 저지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 하면서 20대 국회는 없다. 저는요 민주당 집권 여당이라 그래갖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없대요. 한마디로 모든 걸 보이콧 한다는 거예요. 선거제 패스트트랙 플러스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회 일정을 수습한대요. 어차피 총선이에요. 내년 어차피 총선인데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이나 중요한 개혁법안 통과시켜줍니까?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민생법안 좀 1년 늦게 통과된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민생법안 국회에서 1년 늦게 통과시켜준다라고 우리가 죽습니까? 저는요, 자유한국당이 떼쓰는 거 더 이상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총선에서 작살내갖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뭐 국회를 뭐 어떻게 쟤네들 이제 총선 끝나면 옷 벗을 애들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들어가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협조적인 일을 했냐. 응?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네들이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있냐. 난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계속 국회 보이콧하고 세비 반납하고 누가 민주당이 욕을 먹는지 자유한국당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이 욕을 먹는지 그조차 국민들에게 심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도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오지랖을 가져갔고 자유한국당을 국회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엄한 것도 협상해주고 내주고 정치는 무슨 타협과 무슨 주고받는 것이다. 타협도 할 사람들이랑 해야죠.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면 타협도 하고 협치도 하는 겁니다. 국적이 다른 정당과 어떻게 타협을 하고 협치를 합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민주세력이 합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든 정당이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수처를 해자 그러는데 왜 유독 자유한국당만 안 하겠어요? 국적이 다른 정당이라서 그런 거예요. 쟤네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는 거예요. 응? 저는 정말로요.
저 자유한국당과 굳이 1년, 우리가 이제 남은 300,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한 350일 정도. 뭐 그동안 니네가 뭐 법 얼마나 통과시켰다고, 어? 1년 좀 늦어지면 어때요? 어? 자유한국당이 무슨 국회 보이콧하고 마비시킨다 그랬고 협박? 쫄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고 민생법안 통과 안 되는지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는 것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김병건 기자한테 취재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여야 사당이 여러분들 합의해서 오늘 통과시킨 것은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요까지는 다 아시죠? 그 다음 이거를 일단은 부분 기소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초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에게는 공수처가 수사만을 하고 기소권은 가질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더기 공수처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박주민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정신청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재정신청권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재정신청 검사가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기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기각을 시켰을 때는 검찰의 기각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재정신청을 해갖고 검찰에게 그러니까 법원에게 직접 그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공수처가 재정신청권을 갖는다는 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수사 당사자잖아. 수사도 공수처가 하고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경우에는 공수처가 재정신청권을 발의를 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왜?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엮여 있는 거야. 국회의원이나 수사권을,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고위 정부 공직자들의 기소권은 없지만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잖아. 분명히 수사권을 수사를 해갖고 얘네들 기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소를 안 해! 이 새끼 뭐지? 하면 공수처가 마침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 오히려 얘를 수사하고 그 기소를 안 한 검사를 수사하고 뒤를 캔 다음에 수사를 하고 그 검사를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에 대해서 기소권은 없지만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 그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그렇잖아. 보완이 되는 거야.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공수처에서 검사를 기소를 하고 판사를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기소를 못 하더라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넘겨줬는데 이유 없이 검사가 기각을 해. 그러면 공수처에서 쟤 뭐지? 하면서 쟤 뒤를 수사를 해. 그래갖고 쟤를 한마디로 덮어 어떤 뭐 그 말도 안 되는 엮여 있다. 그걸로 다시 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 공수처에서 재정신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신청권이라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다가 기소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검사가 뻔히 얘는 엄청난 수사를 해갖고 혐의가 있는 거를 공수처에서 갖고 있는 걸 아는데 어느 검사가 기소를 안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같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직접적인 기소를 못 해갖고 좀 마음에는 썩 들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면 내년에 투표 잘 하세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진전된 것도 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상당한 진전이에요. 우리가 그 판검사를 누가 견제를 합니까? 공수처가 그나마 판검사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판사와 검사가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있고 법원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나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거에 대해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내년 패스트트랙에 상정이 되면 그동안 331일이라는 오랜 시간이 남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도 엄청난 또 협의를 하고 개정을 하고 바꾸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갖고 미진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내년에서 200석만 얻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진영에서 범민주진영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내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 판검사뿐만 아니라 고위경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뿐만 아니라 전부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헌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 좀 미진한 건 뭐냐면 현재 이 공수처법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뭐냐면요, 국정원 개정안. 이번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조국 수석은 뭘 올리려고 그랬냐면 같이 국정원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해서 경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국정원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은 올리고 싶었지만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조국 수석은 끝까지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게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있다고 지금 우리 국회 출입기자단 간사인 김병건 기자 모시고 김병건 기자 모시고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리 이후 뭐야? 네, 고객이 통화 중이랍니다. 조금만 이따가 전화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딴 거 아니에요. 김병건이 아니라 김병건. 네, 선배님. 제가 설명한 거는 거기까지예요. 검찰과 경찰의 판검사, 경찰 고위직까지는 기소권을 판검사 여보세요? 네. 그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뭐 재정 신청만 할 수 있고 수사권만 있다. 근데 아까 그 국회 기자단 거기서 도는 게 뭔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 비판한 거야. 뉴시스에서 뉴시스 비판한 건데. 그러니까 뉴시스에서 반쪽짜리 뭐 공수처법 뭐 넌들 뭐 예. 그런 식으로 비판했죠. 예. 국회의원한테 기소권이 없다. 라고 비판을 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권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수사권 있죠. 그리고 수사권을 했는데 검찰이 예를 들어 기소를 안 한다. 그러면 오늘 그 합의서 내용 보면 뭐가냐면 재정신청권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설명을 했어요. 재정신청권. 네. 재정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 안 해도 공수처가 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해버리면 돼. 그렇죠. 수사 당사자니까. 그렇죠? 그렇지. 근데 정확히 알려드릴 게 이 공수처법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나왔던 거잖아.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공수처법에는 네. 기소권이 하나도 없어. 기소권? 기소권은 하나도 없어. 다 수사권만 있어. 아, 발전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네. 경찰, 검찰, 판사, 그러니까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 네. 모든 판사, 그 다음에 국정원 3급 이상은 다 기소권, 수사권 다 있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게 맞아. 네. 그리고 뉴시스는 뭐라고 했냐면 원래 안에 국회의원도 기소권이 있었는데 기소권이 빠졌으니까 한 발 물러났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만났던 원안보다는 네. 발전된 게 분명히 맞아. 예. 그리고 그때 뭐 아까 났던 게뭐 국회의원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을 때 뭐가 있냐면 네. 안 해도 될게 그게 왜 헷갈리는 기자들 헷갈리냐면 네. 조국 민정수석이 그때 알릴레 나와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불편하면 국회의원을 빼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 예, 좀 절실하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경원이 그 다음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떳떳하다.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기소권을 주는 걸 피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다. 우린 떳떳하기 때문에. 나경원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네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어, 수사권이. 그치,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권에 국회의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수사권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네. 국회의원을 포함한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가족들 다 뒤질 수 있는 거네? 직계 좀비속이기 때문에 가족들 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직계 좀비속이라는 단어야. 네네. 직계 좀비속이라면 나와 피를, 내 피를 물려받거나 내 피를 물려 주심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며느리랑 사이는 안 된다는 소리?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카톡방에서.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로비 창구는 며느리네? 내가 그랬잖아. 아, 앞으로 며느리랑 사이를 이용하면 조사 권한이 없다? 그렇지. 공소 권한에 그게 없는 거지. 근데 국회의원의 수사를 하면서 범위를 넓히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범위는 다 모든 사람은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밖에 없고 네. 대통령만 4촌까지. 대통령만? 대통령만. 어쨌든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 국회의원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네요, 일단은. 당연히 중요한 거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커. 그러니까 수사한 내용을 당연히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제가 안 하면 재정 신청하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형님,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비위 행위를 발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검사가 그 국회의원이랑 엮여 있는 것 같아서 기소를 안 해요. 그럼 재정 신청하면 되지. 아니요, 재정 신청 전에. 공수처 자체가 판검사를 기소를 할 수 있잖아요. 수사를 했으니까. 오히려 기소를 안 한 놈을 공수처가 또 따로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보완이 되잖아요. 당연히 보완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무관급 이상이면 네. 광역경찰서장하고 네. 주요 청장들 다 포함이거든. 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에서 소위 말해서 정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다 걸리는 거야. 그렇죠. 경찰에서도 국정원 상급 이상이면 장난치는 애들 다 걸려 있고. 그다음에 판사 검사는 일개 판사까지 다 포함돼 있어 여기에. 그렇죠. 일개 판사까지. 평판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원래 뭐였냐면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 원래 있었어 예전에. 네, 어디요? 그게 국정원이었어. 아, 국정원. 그 이명박 국정원이 원래 판사 검사들 뒤캐고 다녀가지고 그렇죠. 판사 검사한테 협박치고 그래서 그 판사 검사가 찍어낸 정치인이나 찍어낸 기업인들 잡아다가 벌 주는 게 옛날 공안정국이었다고. 그렇죠. 예. 근데 국정원 기무사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보고하지 마 이래버렸잖아. 국내에 개입하지 말고 해외만 해. 그렇죠. 독대도 안 받고. 해버리니까 판검사들이 최근 몇 년간 난리 개난리를 친 거야. 근데 이게 법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판검사는 예전에 국정원은 뒤에서 조사한 거지만 공수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조사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옛날에는 판검사를 국정원이 기무사나 몰래 뒤에서 캐갖고 문제 있는 애들은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뒤에서 불법적으로 하지 말고 국정원은 해외 파트하고 대북 파트만 하고 정말 판검사들, 검사들, 경찰들 이런 애들을 공수처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조사라는 얘기지. 그렇죠. 문제 있는 애들이요. 그렇죠?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전화해갖고 설명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기소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다. 이미 공수처에서 국회의원 어떤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 수사를 다 했어. 증거를 다 갖고 있어. 그래갖고 검사한테 기소하라고 넘겼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 뭐지?
오히려 또 판검사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니까 이 검사가 명백하게 증거를 내밀어 갖고 기소하라 그러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가죠? 어, 내가 검사야. 갖고 왔어. 공수사고 갖고 왔다고 기각시켰어. 오히려 이거를 재정신청을 해갖고 직접 법원에다가 갖다 드밀 수도 있고 공수처에서 나를 수사도 할 수 있으니까 뭐하러 하겠냐고. 의도적으로 봐주는 일은 힘들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치 공수처랑 검찰이 서로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맞네요, 그 말이.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유시스 기사를 비판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유시스가 오늘 이름 뭐 너덜너덜해진 공수처법 통과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공수처법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던 공수처법이 국회의원 기소권이 없다는 걸로 뭐 너덜너덜해진 뭐 공수처법 이렇게 비판했는데 사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공수처의 수사권이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재정 신청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뭐 허술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병호 기자님이 너무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병호 기자님은 지금 국회 기자단 간사 역할을 맡고 있어요. 저도 거기 국회 기자단 소속이고요. 네, 어쨌든 좋은 설명 고맙습니다. 네. 황교안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누누이 황교안이 정치권 들어와 갖고 황교안이 당대표 도전하기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황교안이가 여러분들이 봐도 무리할 정도로, 그렇죠? 무리할 정도로 당대표가 되자마자 종북 좌파니 문재인 정권을 저지한다느니 유독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종북 좌파니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막겠다. 이런 얘기를 유독 많이 써요. 일단 정치적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봐도 티가 내는 게 있는데 이건 의도적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 왜 이거는 황교안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예요. 왜 의도적인 거냐면 옛날에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근에 결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황교안이 작전이 통하는 것이다. 그 작전이 뭐냐, 여러분들 제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거치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1년차 때 지지율 막 80% 올라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막 한 자릿수 보이고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가 없는 것이다. 기억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구심점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 했었어요. 바로 황교안이가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황교안이가 지금 극우적인 성향을 띠면서도 저렇게 그 기승전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 좌파 정권을 폭주를 막겠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태까지 자유한국당이나 저 수구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었는데 황교안이가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게 황교안으로 자기가 대선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응? 이해가 가요? 문재인 하면 대항마 황교안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거는 황교안이가 벌써 대선 전략을 하는 거예요. 대선 전략. 이게 웃긴 거죠. 왜 그러냐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항마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저렇게 광장에 나가갖고 태극기 부대를 껴안으면서 한마디로 황교안이랑 벌써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명박근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뒤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9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였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었다. 문재인이라는 걸출한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적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거물이 버텨줬기 때문에 민주시민들이 끊임없이 정권교체를 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명박 정권을 비판을 하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재인이라는 정권 교체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다른 민주주의에서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었겠죠. 바로 우리가 9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정권 교체를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이라는 온갖 비바람과 세찬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정치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없이 이명박 물러나라, 박근혜 물러나라고 하면 그러면 뭘로 정치 교체할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싸우면서 이명박은 물러나라, 박근혜는 하야라고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누가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한점 고민하지 않고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잖아. 쟤네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그럼 너네들은 누구로 정권 교체를 할 건데? 아직도 아무가 없어. 그쵸? 그런 한마디로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황교안이가 자기가 지금 되기 위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종북 좌파 물러나라 문재인은 김정은이네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황교안이가 비판하는 상대는 문재인이에요. 황교안이의 발언을 다 봐요. 황교안이는 이해찬 대표도 욕안 해요. 뭐, 민주당의 다른 정치인들 얘기 안 해요. 잘 봐요, 여러분들. 제 얘기 이후에 내일부터 황교안이의 발언이나 그런 걸 보세요. 황교안이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욕해요. 이유가 뭐야? 문재인의 대항마는 황교안 나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내일부터 봐봐요, 여러분들. 황교안이는 절대요, 내 상대는 문재인이지, 내 상대는 뭐, 이해찬도 아니고, 뭐, 이런, 이해찬 대표가 오늘 황교안 대표한테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래도 반박 안 하잖아. 아무 얘기 안 하잖아. 제대로 안 하잖아. 그냥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게 없지 않아 먹힌 거지. 자기네 지지층에서는 여태까지 생각해보세요. 황교안 등장하기 전에 홍준표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없어요.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황교안이가 당대표 잡기 전에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홍준표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나마 황교안이가 아직 정치에 대해서 자기의 카드를 꺼내지 않고 정치의 민낯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쟤네들한테는 총리 출신의 공안검사 출신의 쟤네들이 좋아하는 스펙을 다 갖췄잖아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박근혜와 이 박근혜의 그 불법 정부와의 공동, 어떻게 보면 공동 정범이잖아요. 황교안이는. 근데 이런 황교안이가 저런 스펙을 갖고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대선 후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대선 여론조사하면 황교안이가 1등이 나왔다, 2등이 나왔다고 언론은 장난이에요. 그렇죠? 언론에서 자꾸 황교안이를 뭐 여야 할것 없이 대선 그 후보 조사를 했는데 황교안이가 1등 나왔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에요? 야, 잘하면 정권 교체 할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교안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80% 90% 나갈 때는 쟤네들은 다 샤이봇이었어요. 샤이봇이었는데, 이제 황교안이가 차기 대권 후보 1위다, 뭐 이런, 지금 차기를 조사를 왜 하냐고.
정상적인 언론이 지금 차기 조사를 왜 하냐고. 주기적으로 정신 나갔지. 대통령 만 2년도 안 된 대통령 앞에서 차기 여론조사를 돌리는 인간들이 저게 제대로 된 인간들이에요? 어? 자꾸 차기 여론, 왜? 저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대항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 이쪽 민주진영에서는 대권 후보가 누가 나간다 안 나간다도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여론조사를 돌려갖고 황교안이 이미지 갖고 문재인의 대항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여론이 도와줘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간 거예요. 응? 그래서 숨어있던 샤이 보수들이 나와서, 아, 이제 황교안, 박근혜와는, 어?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다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어? 황교안이가 유일하게 늘 얘기하는 건 기승전 문재인이야. 왜? 황교안이는 대권 전략을 벌써부터 펼치고, 황교안이가 괜히, 황교안이가 돈이 없어갖고 정치권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황교안이는 딱 두 개예요. 감옥 갈까봐, 첫째, 감옥 갈까봐, 둘째,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왜?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알아요. 박근혜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한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근데 박근혜 최순실의 관계를 몰랐다고 얘기하고 앉아있고, 어? 세월호에 수사 방해를 했던 혐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조윤천이의 쿠데타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황교안이가 모를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요. 여기저기서 황교안이가 걸려있는 게 한두 개입니까?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도 황교안이는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으로서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황교안이가 정치에 뛰어든 건 딴 거 아니에요. 깜빵 가기 싫어서. 둘째,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이미지 총리 그리고 공안검사. 이번에 통영 선거를 보면서 그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는 공안검사도 스펙이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문재인의 대항마라는 이미지를 심어서 끊임없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었다. 근데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지금 걱정반 우려반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러분들은 솔직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1기 청와대 참모진들 대부분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죠. 여러분들이 봐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어떤 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나 어떤 뭐 송인배 뭐 이런 분들 뭐 백원우 송인배 임종석 그 다음에 권혁기 수많은 사람들 1기 참모진들 전부 이번에 총선 나간대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일을 했던 청와대 수석들이나 이런 그 핵심 인사들이 출마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청와대 참모들이 이번에 총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심기가 불편하겠다고? 아니죠.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년 총선은 당연히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내년 총선은 당연히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뭐예요? 응? 문재인 정부 심판이에요. 그렇죠? 좋아하죠. 왜냐면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 전략은 안 봐도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자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부 1기 참모진들이 나와서 어떤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망쳐놓은 참모진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출마한다 그러면 공격할 거리가 어차피 내년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가야 되니까 공격할 거리가 남으니까 얘네들은 내심 좋아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요, 내년에는 반드시 남북 관계의 해결이 선거 전에는 뭔가가 일어나요. 북미 관계의 성과도 분명히 일어나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역대 선거를 보면요. 대통령의 중간 선거 개념이 있죠.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2월에 취임했다 그러면 지금 만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맞는 거예요, 원래.
시즌상으로는. 대통령 우리나라가 원래 일정이 2월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즌상으로는 이제 3년 차가 맞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언론은 자꾸 문재인 대통령 해만 바뀌었다고 2년도 안 된 대통령은 3년 차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 직권 3년 차로 들어갈 때 직권 중후반기로 들어갔다 그러죠. 턴 포인트라고 그러면서. 대부분 직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직권 여당이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엄청나게 불리해요. 뭐 여당의 무덤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의 턴포인트가 되면서 치러지는 선거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내년 3월이면 거의 만 3년이 가까이 되죠. 그럼 쟤네들은 직권 4년차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중후반기로 접어들면 사실상 직권 여당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없거나 또 어떤 안보나 어떤 이런 거에 성과가 없으면 그냥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라서 그나마 우리가 어떤 정권 심판론보다는 내년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자유한국당 개멸을 해야 되는 명분과 대의를 만들어서 이제는 저런 대한민국에서 바뀌지 않는 제왕적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된다로 우리는 자유한국당 심판으로 가야죠. 그렇죠? 토착 외구 심판론으로 가야 돼요. 한일전으로 가든지 자유한국당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존먹는 좀비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문재인 심판론이 아닌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아닌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국회에서 추방하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프레임 싸움이 될 것이냐, 정말로 전 국민이 집권 3년차 후반기를 넘어가면서 그 문재인 정부 심판원으로 갈 경우에는 정말 경제망, 그래서 끊임없이 얘네들이 경제 망쳤다라고 그러고 미는 거예요. 경제를 언제부터, 그러면 이명박근혜 때는 난 늘 물어보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에게 늘 경제 망치고 했다고 하면서 계속 비판하는데, 그러면 이명박근혜 때는 경제가 좋았나? 어? 도대체 이명박근혜 때 문재인 정부보다 경제 지표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 심판론을 한다 그러고 정권 심판론을 한다 그러면,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뭘 못했는지 표로 보여주는 거야, 데이터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반도에는 여러분들 지금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금 한반도에서 여러분들 전쟁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국민들의 평화의식 이 의식의 전환, 그리고 통일의식의 변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이명박근혜 때 맨날 무슨 뭐 김정은 그 북한 정권 축출론, 미국의 선제 타격론,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출렁거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누가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마트에서 사재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만큼 평화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무슨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요? 그럼 다시 과거에 남과 북이 대처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럼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도대체 이명박근혜 때 낙수효과 한다 그러면서 대기업, 친재기업, 대기업, 정책 펼치면서 도대체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어? 소득은 엄청난 양극화를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1%가 대한민국 99%의 모든 재산을 갖고 있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명박근혜 때 잘했다고 박수 쳐줄 만한 경제 지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어? 얘네들이 도대체 양심이 있는 애들인지, 응? 저분은 왜 숨겼어? 오해를 했네. 딴 사람들이 나라를 망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저분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내년에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저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지 대한민국 정상국가가 될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권 4년 차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를 거거든요? 집권 4년 차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를 건데, 정말 우리가 내년에는 이 프레임 전쟁도 중요하고, 그쵸? 어떤 식으로 해갖고, 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맞설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숙제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나올게 뻔하니까. 양경철, 삼철 중에 정말 그 이호철, 양경철 핵심 인사들이 특히 양경철을 그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 네팔도 같이 갈 정도로. 이분이 이제 민주연구원장에 여러분들 14일 날 취임을 해요. 취임식도 없이 한대요. 현재는 김민석 원장님이 지금 잘 이끌어 왔죠. 여러분들 민주연구원이 제대로 하면 어떤 거예요? 그쵸? 민주연구원이 어떤 거예요? 원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요. 그쵸? 민주당이 향후 앞으로 뭐 장기 집권 플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책을 만드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 당사가 그 건물을 매입해갖고 민주당 당사를 갖고 있는데 민주당의 싱크탱크는 좀그 독립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당사에 입주하지 않고 외곽에 있었어요. 그한 2,300m 떨어진 곳에 민주당 연구원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연구원이 거기서 당사로 옮겨 들어온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치, 이제는 정책 위주의 민주연구원의 일이 총선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부원장에 백원우, 거기에다가 부원장에 두 명인데, 한 명은 백원우 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철희 의원을 부원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사실상 백원우 이철우 이분들이 할 일은 인재 영입이에요. 그쵸? 인재 영입. 이제 민주연구원이 보다 취임식 없이 양경철 비서관이 오면서 그 분가했던 사무실도 민주당으로 옮긴다는 것은 당과 어떤 이 전략적으로 총선 기획을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뜻이고요. 그 민주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총선 전략으로 수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똥파리들한테 하나 묻고 싶어요. 니들 권소루기 추정파들, 니들 똥파리들 잘 들어. 너희들 맨날 그럼 양경철도 찐묻었냐? 니들 왜 양경철 공격 안 하냐? 민주연구원장 임명은 누가 하는 거냐면 당대표가 하는 거야. 당대표가 하는 거라고. 민주연구원장의 임명권은 당대표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해찬 당대표가 양정철을 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양정철도 찐묻어야지. 왜 너희들 공격 안 하냐? 니들 왜 공격 안 하냐?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민주당의 여러분들, 내년 총선 전략,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돌아온 장관들의 역할이 크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그래도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높은 장관급이거든요? 국회의원도 장관급인데, 굳이 급은 없지만, 급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도 장관급이에요. 근데 요즘 하는 짓들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훨씬 높아 보이죠? 청문회나 어떤 인사청문회 같은 거 보면 장관! 막 난리 치는 거 보면, 장관들 정말 국회의원들 앞에 가면, 저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 앞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무원들의 한점 초라함을 볼 수밖에 없죠. 이제 김영춘, 여러분들 보시면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PK죠. 그 다음에 김부겸 장관, 전 행자부 장관은 TK죠.
거기에 이제 퉁천권은 도정원 장관, 곧이어서 윤해 장관도 돌아올 테고, 김현미 장관도 사실상 돌아올 테고. 이게 선거라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이 우리 국민들이 볼때 장관 출신이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뭘 한다. 그러면 그 경기도에 엄청난 장관들이 있었다. 그 영향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장관, 그 다음에 김영춘 PK이죠. 그 다음에 충청권의 도정원 장관. 이분들이 앞으로 할 어떤 자기 지역구 선거 말고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타 지역에 지원 유세를 가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민주당의 호재는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리가 있냐면요. 내년에 여러분들 황교안이가 부산 출마설이 돌아와요. 지금 황교안이가 지금 부산 출마설이 도는데, 그럼 황교안이를 누가 잡냐? 부산 선거에 한국당 간판급 인사가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저왜 그러냐면 이 PK 싸움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자유한국당이 아마 거물 정치인들이라고 일명 네임밸류가 있는 애들은 PK 지역에 출마를 많이 할 거라고요. 왜그 불경을 탈환해야지 자기네들에게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가 있기 때문에, 뭐 서병수 전 부산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홍준표 등 원외 인사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아마 PK 지역에 많이, 김무성이는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에게 현재 11석 중에서 부산에서는 민주당 5석, 자유한국당 6석인데 누가 잡으러 갈 것이냐. 그래갖고 들리는 소리가 막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낙연 총리가 잡으러 갈 수도 있다. 그치? 이낙연 총리가 잡으러 갈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조국 수석이 잡으러 갈수 있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황교안이가 탄탄대로만큼은 아닐 거예요, 내가 보면. 그래서 과연 조국 수석은 나가면 PK 지역에 가니까 조국과 황교안이 붙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빅카드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 조국은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희생이라고 보지 않죠. 문재인 정부의 조국이 총선에 나가서 떨어지면 희생이지만, 조국 수석이 어차피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하는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청와대에서 참모로 일하는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국 수석이 나가갖고 누굴 잡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죠. 네,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 했죠? 황교안. 왜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는가? 황교안이의 대권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의미심장한, 조만간에 남북 4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쵸?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 무슨 한미 정상회담 얼마 전에 빈손으로 왔다, 뭐하러 갔냐, 수구 세력들과 조중동, 자유한국당의 비판에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오히려 CNN에서 터졌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온 트럼프의 메시지가 있다. 이게 CNN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제가 좀잘 보니까요, 의미심장해요.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매개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어떤 메시지를 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CNN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뭐 받았냐 안 받았냐고 국내 언론들은 긴가민가 했죠. 근데 잘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 간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기에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이제 또 눈치 빠르거나 정치적 좀 분석이 빠른 사람들은 알겠죠.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트럼프가, 문프, 제가 얘기해달라는 거 했더니 뭐라 그러던가요? 궁금한 거지. 이해가 가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달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북한의 어떤 반응을 빨리 나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특별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같은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어떤 그 입장을 얘기해달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조만간 의제랑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하기 위해서 당일치기로 제가 볼 때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 저는 제 촉으로는 불가침선언.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미국을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핵을 선제적으로 전부 폐기라 해버리면 트럼프나 미국은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정권을 공격하고 붕괴시킬 거라는 그 의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못하는 거거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불가침선언이다.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은 왜?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지 경제적인 제재 완화나 이런 거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이나 불가침선언은 유엔의 어떤 유엔 안보리에 미국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미국이 정치적인 선언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만약에 불가침선언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줬다. 우리 언론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빈손으로 왔다 그런 평가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꾸조차 안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빨리 제가 볼 때는 남북정상회담을 좀 서둘러야 27일 이후에 서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솔직히 하나 이 남북 문제, 북미 문제에 대해서 걱정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건 어떤 게 있냐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거든요. 이 5개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뭐 프랑스는 어쩔 때, 프랑스는 대부분 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미국과 영국은 한 편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또한 편이고, 그래갖고 항상 국제 안보리에서는 프랑스의 말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사실상 전쟁도 나기도 하고, 전쟁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 프랑스는 뭐, 이라크, 뭐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미국의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당연히 푸틴에게 요구할 건 뭐가 있겠어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완화시켜 달라는, 당연히 어떤 시진핑이나 러시아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만약에 러시아에서 그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본격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그 북한의 그 경제 제재 해제를 아니면 완화를 요구를 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 이상 회담을 이어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오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여태까지 김정은 위원장도 정확히 정치를 보고 있죠. 미국이 결국은 제재 완화는 미국이 잡고 있거든. 아무리 안보리에서 잡고 있다 그래도.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제재 완화가 해제가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는 건데, 굳이 러시아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그 경제 제재 완화나 해제를 앞장서주고 실질적으로 그게 완화나 제재 해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가 저렇게 단판을 지을 필요가 없이 또 다른 어떤 그 김정은이는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더 교류를 많이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압박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뭐 판문점이 됐든 어디가 됐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좀 끝낼게요. 여러분들 이낙연 총리 지금 이거는 사실 친문 비문을 떠나서 친문 비문 무슨 계파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 초대 총리로서 너무 잘해주시죠. 국정감사나 청문회 이런 거 나가도 정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사실 저도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이수근님 고맙습니다. 예. 어유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사실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잘 몰랐죠? 어? 근데 현재는 좋지요, 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총리로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응? 정치인 이낙연은 사실상 손학규계였어요.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손학규계로 사실, 전남 지사 시절, 이 총리는 사실상 손학규계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리를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탕평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실 박원순계였죠. 임종석 실장도 박원순계인데 비서실장 시키고 손학규계로 사실상 알고 있던 이낙연 총리를 총리로 시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일기는 탕평 인사였어요. 탕평 인사. 근데 이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부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 등, 뭐, 손학규 대표랑 아직도 끈끈한 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낙연 총리가 자꾸 대권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기 얘기를 굳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현직 국회의원들 사이에나 아니면 뭐 도지사나 이런 축에서 차기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무위원으로서, 총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같은 데서 총리에게 공격하고 여유 있게 받아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낙연 총리를 계파의 어떤 수장이나 우두머리로 차기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부분 그냥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잘해주니까 이낙연 총리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저는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이나 얘네들의 대세론은
진짜로 문재인 정부의 뭐 4년차나 마지막 집권차가 되면요,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결국은 어떤 현재의 현상보다는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이낙연 총리도 당에 복귀하고 다시 국회의원직을 하든가 뭐 아니면 뭐 당직을 맡던가, 그래서 자기의 그 이낙연 총리가 계파를 늘려나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낙연 총리를 여권의 그 무슨 그 지지율 1위다. 저는 아주 저는 솔직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현직 정치인들이나 현직 지도자, 도지사가 대권 후보 1, 2위에 누가 오르락 내리간다면 엄청난 공격을 받고 견제를 받겠죠, 벌써부터. 그래서, 어쨌든, 뭐, 늘 총리 출신들은 어떤 뭐 대권, 뭐 고건 총리도 그랬고, 어떤 대권 뭐 삼합평에 오르고 막 그랬는데, 이낙연 총리는 뭐 잘하고 있어서 이미지도 좋고, 국회의원도 네 번씩이나 해보신 분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잠정적으로 뭐 특정하게 뭐 어떤 대권 후보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참 거론이 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내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뭐 이낙연 총리 1위 나온다는 것 같고 뭐 양극단 세력들이 이낙연 욕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교안이는 내년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여러분들 총선의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대북 정책의 어떤 성공 여부, 한반도 문제, 그리고 북미 문제가 첫 번째 정부의 대북 정책, 그 다음에 경제 정책, 대북 정책과 경제 정책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죠. 그 다음에 요거만 잡아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안보는 북미 간의 어떤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안보는 잡을 수 있겠지만, 경제라는 걸 잡는 거 쉽지가 않은데, 내년 총선 앞두고 문재당이 엄청난 올해 어떤 그 예산을 조기 집행하게 되면 분위기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의 핵심 변수는 어떻게 정계 개편이 될 것이냐, 제3지대가 진짜 생길 것이냐, 아니면 친박당이 생길 것이냐, 보수, 자칭 보수 야권의 재편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평화당이랑 바른미래당이 손을 잡고 같이 가면서 자유한국당 이탈 세력과 민주당 이탈 세력을 영입해서 거대 제3지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 얘기하는 보수의 빅텐트가 과연 쳐질 것이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눈을 못 뜨겠네 진짜. 이현주 얘기 하나 할게요. 이현주 자유한국당 입당 위해서 새 규합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입당을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 6명에서 7명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현주 의원의 한국당 입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라고 하며,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현 원외 위원장 자녀는 현재 이현주 의원실 비서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뭐야 이거? 원외 위원장 자녀가 이현주 의원실 이들이 4월 말에 이 의원이 자유한국당 입당할 예정인데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 입당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어떤 그 지방 인물들은 명단을 추려본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현주는 4월달 안에 입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현주는 이제, 나는 진짜 이현주를 보면서 야, 저 얼마나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그동안 속인 거야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 진짜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을 속이면서 저 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던 이현주만 그러겠어? 나늘 얘기하지만 이현주만 여러분들 이현주만 민주당의 옷, 그 옷을 입는 것 같이 가식적인 인간들이 민주당에서 이현주만 있겠냐고. 응? 엄청 많겠지. 그쵸? 네, 여러분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우, 눈을 못 뜨겠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